어머니 아이고. 오늘도 뭐 이렇게 분주하게 막 이것저것 하시네. 아침부터 상당히 바쁘신데. 만두 튀기고 계시네요. 누룽지. 에리 씨가 현준 씨 머리를 현준 씨 머리를 해준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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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상에 탔네. 어머니 저런 실수를 다 태웠네. 깜빡하셨네. 만두 태웠어. 요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운 데만 다 잘랐어요. 긴장했나? 예술이는 하루하루가 매일 커가 이제 숙녀가 다 됐어. 예술아. 너는 걱정도 안 되냐? 어? 또 지금 이제 가서 촬영하러 가잖아. 촬영 간다고? 촬영? 무슨 예술이도? 촬영? 그럼 아빠가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다른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찍는 거야. 와. 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한국 영상 제작을 위해서 하필이 박예리 그리고 남예술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야.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댄서와 국악인. 아, 스케일이 다르네. 부럽다. 세상에, 이거 꺼내놓으셨어요? 손난로? 왜 꺼냈어요? 이렇게 많이? 이따가 추우면 어떡해. 이게 손 시렸고. 아, 그 시베리아가? 오, 아, 그 바람이 쌀쌀하잖아. 요새 환절기 때가 더 위험한 거야, 감기는. 맞아, 맞아. 환절기 때. 제가 기모 타이즈를 찾아놨어요. 밥을 퍼먹어야지, 얘들아, 밥을. 아이고. 속이 비면 더 추운 거야. 마시면서 먹고 있어. 집 어머님이 예술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다녀올게요, 어머니. 갈게. 추워요, 나오지 마세요. 예술아, 추우면 엄마한테 꼭 춥다고 말해야 돼. 네? 아유, 어머님도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지. 저러다가 감기 걸리시지. 예, 예술이 오늘 안에 있어. 들어가,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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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어? 엄마 안 가도 돼? 안 가, 오지 마. 아이고. 예술이 어떻게 챙기려고? 제가 어머니 잘 챙길게. 예술아, 안전벨 틈에. 얘 어디 탔는지 보이지도 않아. 아이고, 추운데 어머니 빨리 들어가시지. 어머니, 얼른 들어가셔요. 네. 엄마 마음, 할머니 마음이 다 저런 거죠.